어떻게 보면 내가 보석을 내가 발견해서 이제 소개만 시켜주고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냥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 근데 뭐 키워준 사람은 부모 아니냐고. 넌 방송 체질 아니라고 진짜 방송 안 한다는 놈이야. 야. 6년 전이야 그게 야, 벌써. 6년 전 무슨 6년 됐다 그 얘기가. 생각해야 돼, 넌 진짜. 6년 전도 모르고 그냥 간 건데. 와 자기는 절대 방송 체질 아니라. 난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지금 너 방송 몇 개 해 너? 너 그만큼 생각해. 너 그때 너 나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떨어져 머리카락이나 죽고 있지 지금. 머리카락 죽고 힘들어. 그리고 장훈이가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사람이 하야 진준아야. 유재석? 그래 만들어준다고? 재석이네 유재석. 아니 그래도 하는 아까 여기 올 때 호동이가 착해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하는 예전에 호동이한테 피해자야 수혜자야? 여기 뭐 방송 보면 뭐 스타킹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방송에서 스타킹 101 뭐 강피라고 있잖아 강호동 피해자들. 아 맞아 맞아 맞아. 강피. 나 뭐 강호동 피해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피, 강피. 그거 면방 몇 번 받은 거 가지고 뭐 피해자라고 하는 거 사실 좀 그런 거 같아. 왜? 그 정도 피해가 아니, 많아도 되나 모르겠는데. 면방 몇 번이야? 뭐 난 호동한테 맞았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니야. 어떻게 아니? 너 아 나 진짜. 야. 너 야 내가 이렇게 너 주먹을 썼다고. 어. 주먹을. 액션으로 했던 사람들 피해 받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아 또 그 강처사라고 모임... 있어 강처사. 강처사가 강처사 뭐야? 어? 강처사. 강호동한테 처음 맞은 사람들. 몇 명 있어? 야 간다. 어? 야 아니 그 형님. 어? 승훈아. 아니야. 모임 구성했잖아. 아니야. 승훈이 너한테 모임이야. 그런 쪽 없어요. 없어요. 상황도 하지 마라. 본인 이상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이거는 대비해서 막아야 돼. 진짜 있어 있어. 아니, 여기 그 모임은 뭐해? 수근이 형이랑 또 막 뭐 서로 약 발라주고 막 치료해주고 뭐야? 수근이는 그냥 모바일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모바일. 우리 이제 모이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 누구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 해줘. 어때? 예전에 호동 1박 2일 할 때. 같이 그 절친으로 왔던 친구 있어. 아, 그 디자이너 그... 박광이라고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디자이너도 때렸어? 박이 형. 박광 별명이 쌀국수야. 왜? 쌀국수로 맞았어. 그리고 내 별명이 아니, 수박이야, 수박. 형 왜 수박이야? 나 연예인 맞았거든. 수박을 맞았어. 그다음에 미스틱 대표님이 또 있어. 오! 안 대표님은 오, 안 대표님 알지? 락교야, 락교. 왜 락교? 마늘 그 락교? 이 작가에서 맞았어. 그 강처사라는 모임이 있어, 실제로. 아, 그리고 얘기 맞은 거네,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하지만 아, 뭐, 나 처음 들어본 멋있는 형이야. 이제.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아니, 그러면 봐. 나는 아이미 누나가 사실은 산정인이잖아. 왜냐면 스타킹의 개국 공신이고 스타킹을 가장 오랫동안. 나도 사태. 예? 맞았어, 누나? 못 도와줘. 나도 너 때문에 피해자야. 오! 왜? 야, 설마, 에이. 나는 정말 폭삭 늙었어, 호동이 때문에. 왜? 호동이가 정말 왕의 MC 되기 전까지는 보통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2시간 정도면 끝났거든. 근데 호동이가 들어오면서부터 8시간, 9시간씩 녹화하는 거야. 건강하니까. 왜 녹화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야? 집에 가기 싫어서야, 뭐야. 저 왜 땀을 흘리세요? 아니 나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어이가 없는 거야. 딱딱도 이상하게 보여요. 어이가 없는 거야. 나도 조금 오해했던 적은 있어. 뭐야? 내가 몇 년을 쉬고 스타킹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 나왔어. 2009년도에 난 예능에서 최초로 중간에 가는 예능을 처음 봤어. 와. 저 이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야. 힘들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능이 시작해서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중간에 바쁜 사람이 가 그랬더니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어머. 바쁜 사람은 그냥 먼저 가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난 그때 처음 알았어. 계속 보다 보면 갑자기 없어져. 바뀌어 있어. 야, 야, 너들 조심해. 호동이 지금 누구 때릴 것 같아. 사연아 얘 완전 손중옥이야 지금. 옛날 같지 않아. 얘 호동이 이빨 다 날라갔어. 내가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놀랐어. 다 혼자는 지켰잖아 서서. 아 대단했지. 10시간. 아니 근데 신영이가 지난번에 김신영 있잖아. 신영이가 나오더니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어. 호동이 형 막 따라하는 거야. 야 지치면 안 돼, 지치면 안 돼. 우린 새벽 3시지만 시청자들은 오후 6시야. 우린 지칠 자격이 없어. 이 얘기를 한 게 SNS에 강호동 프로 연예인 이게 계속 떠 있어서 내가 진짜 그걸 진짜 해가지고 내가 보는 거구나 다 신고하기 누르고 다니거든.
자신 구하기 위해서 거기 잘했어, 이유를 달아야 돼. 왜 신고하냐 그러면 어디 신고한다고 그래. 그 인스타에 신고하기 누르면 이유를 써야 돼. 그래서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합니다. 이게 신정이가 이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 신고하면 삭제돼. 신고하면 삭제돼. 그 좋은 글들이 삭제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이거. 아니 경찰이 아니야. 그 SNS에 신고하기. SNS 본부에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라. 근데 부적절하다고. 옛날 사람. 아니 그러면 스타킹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도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 것 같은 프로를 왜 나왔어? 근데 포동이가 보고 싶었어. 아, 그리고 진짜? 진짜로. 그리고 장훈이도 보고 싶고. 동상이몽 같이. 장훈이가 동상이몽에서 되게 친테러더라고. 뭔 친테러? 친테러가 뭔데? 친테러더라. 친테러. 친테러네. 친테러. 아 친테러. 나 친테러. 나는 친테러래길래 친테러가 무슨 소리야? 야, 나도 노력하고 있는 마시고. 효도해, 효도해. 하은아, 너 말 나온 김에 하은도 장훈이랑 친하지? 아, 친하지. 야, 근데 내 얘기 듣는데 그 맞아? 뭐? 장훈이의 예능 스승이 하라매. 하은은 이제 내가 방송하기 전에도 제 농구 좋아해가지고 엄청 친했잖아. 아, 광고도 찍고 보러 갔다. 누나가 어저께 그저께 넘어지셨어. 넘어졌어. 고관절이랑 지금 다. 왜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쉬어야 돼. 가방 내려놔도 돼요. 가방 내려놔. 그래가지고 내가 부상이야. 오늘은 또 안 돼 안 돼. 몸 아프면 안 돼. 너무 심해. 그냥 앉아 있으면 이상하니까 기타라도 하나 줄까요? 비사리 느낌 나. 비사리 느낌 나게 누나. 사는 게 뭔지 한번 불러줘. 기타는 참 나한테 안정스러워. 왜냐면 배를 가려줬거든. 기타 춤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내가 봐도 장훈이한테 도움을 여름으로 죽인 친구 같은데 소문은 이제 자기가 키웠다고 소문이 돌리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고 장훈이는 원래 농구 선수였을 때부터 사석에서 나는 서 MC라고 내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MC였어. 어떻게 보면 내가 부석을 내가 발견해서 이제 소개만 시켜주고 사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냥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 근데 뭐 키워준 사람은 부모 아니냐고. 아예 일정 뭐 구나 형도 그렇고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 아 낳은 거는 형이다. 물어보고 싶은 내가 거. 내가 낳은 건 맞지. 근데 이제 시상식에서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 그렇지. 수상 소감하잖아. 근데 은근히 기대를 하거든. 맞아. 그래서 내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약간 멋있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입고 있다가 아 그리고 하하 이럴 줄 알았어. 하하 마지막 너에게 정말 고맙다. 뻥감이 언제 그랬어? 연예인 맞다? 뻥감을 약간 이런 거 상상하고 있어도 끝까지 안 하는 거야. 너 했잖아. 아니야. 신인상인가 받았을 때야. 아니 그건 맨 처음에 옛날이고.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 형 이래도 미안하다. 솔직히 나를 방송에 처음에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됐던 건 정말 무조건 사실이고 그리고 스승은 구라 형도 있고 뭐 호동 형도 있고 뭐 재석 형도 있고 잠깐 까먹었다! 스승만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이야. 어? 어? 원래 아영 오면은 인사하지 말라며. 긴장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장훈이가 내 방으로 딱 들어온 거야. 응. 왜? 그러더니 나한테 어우씨 이러는 거야. 어? 왜? 왜 또? 깡패네, 깡패야! 왜? 너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러 와? 우와! 와, 나 이랬어 내가. 아니, 호동이 형이 이게 룰이래, 룰. 그러니까 그건 강호동이나 하는 짓이구나. 와! 그건 강호동이나 하는 짓이구나. 와! 그건 강호동이나 하는 짓이구나. 야, 진짜 너무 놀랐어. 야, 참! 누나! 백상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아니야, 진짜, 근데. 와, 정승이 물 새로 넣었을 때 꼴꼴꼴꼴 거리는 것 같았어. 좀 전에 스타킹 얘기할 때 호동이 형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아니, 했어, 안 했어. 내가 강호동 이름 그런 했어, 안 했어. 내가 강호동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짓은 아닌데. 강호동이나 하는 장훈이 형, 장훈이 형 저기 얘기고 했어, 안 했어. 인중에 딱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장훈 씨. 전혀 안 했고, 넌 정확하게. 아, 했어, 했어. 뭐라고 했어, 그럼? 자기 입으로 얘기해봐. 뭐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호동 형 얘기를 했어? 했지? 뭐라고? 아, 그건 진짜. 야! 했잖아. 저자 한번 얘기해. 아, 했잖아. 너 죽어, 진짜. 야, 야! 야! 네가 양반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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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지금 양반이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 안 하잖아요. 솔직히 했잖아. 저건 저희 인간이야. 내가 저는 진짜 인간이야. 내가 인정해. 맞을 짓은 하는데 내가 거짓말은 안 해. 솔직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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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대기실에서 강호동이란 이름 거론된 적 있어 없어? 아이 그 호동 형한테 인사하면 안 호동 형한테 가서 인사하지 말고 이 얘기는 했지만 왜 너는 강호동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네 왜 없는 얘기를 찍어 내가 네가 만들어낸 얘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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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다니까. 웃기려고. 아니 안 만들었어. 그래 맹세 맹세. 뭐라고 했는데? 강호동이 그럼 강호동한테나 하는 거고. 이 간신아. 내 이 얘기 이 얘기를 해 주기로 해요. 너무 할 거야 이게. 이럴 거 없어. 오늘 다 풀어. 예전에 풀어. 장훈이 예전에 이제 좀 말 잘하고 했을 때 회사가 없었어. 그때 많은 회사에서 연락이 나한테 왔어. 미스틱도 여기 있었어. 그래서 여기 안 대표님이 제발 다리 좀 놔달라는 거야. 나 안 대표님이랑 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알았어,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장훈이한테 장훈아 미스틱 어때? 그러니까 아 거기 좀 구리지 않나? 좀 구리지 않나? 야 미스틱을 아예 들어. 그래서 기다려 듣기만 해. 이거 미친 얘기야. 야 미쳤어? 이렇게 얘기. 야 돌았냐고. 야 저게 요즘 저 뭐 요즘 좀 널널해져가지고 그분이. 어 진짜 그분이 그분이 나는 하야 연예인 생각이 없다. 이 때문에 나는 기획사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내가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아니다. 쟤는 재능이 있다. 이왕 할 거면 미스틱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또 잘 케어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장훈이가 나한테 전화가 또 왔어. 야, 미치겠다. 와. 안 대표 너무 질척거린다. 와, 그럼. 그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거야. 형이 나한테 한 얘기가. 야, 이거 어떠냐? 이런 거야. 내가. 뭐, 갑자기. 아빠가 반대한다 그러면 어때? 아빠가 반대하는 거 어땠어? 내가 이 얘기를 그대로 잘했어. 어떻게 했어? 저 뻥쟁이죠. 저 이제 장훈이 형이 아빠가 반대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엄마는 미친. 엄마는 뭐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잘 돼서 미스테이한테도 엄청 큰 수혜를 주고. 아니 근데 전화 한번 해볼까? 통화해봐. 그래.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 했어 안 했어? 했어. 미스틱 구리다고 했어? 내가 구리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런 얘기는 다 제가 만든 거고. 오늘 기사 나가겠다. 서장훈, 윤종신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겨. 아, 아니지. 왜냐면 서장훈, 아빠가 반대. 서장훈, 효자.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거는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아직도 서장훈이란 농구선수에 대한 프라이드가 그치. 저보다도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너는 넌 뻥이 아니라 너 중간에 쉴 때 그냥 내 안 보이는 데 가 있어라. 정말로. 아니 그리고 넌 진짜 오늘 내가 진짜 때릴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때릴 거야. 너가 나 만약 때리면 너 얼굴에 쇠고랑을 차게 될 거야. 때릴 거야. 나 알아서 해. 아니 근데 살아보니까 니도 싸워 안 싸워?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나는 그냥 혼나는 스타일이야. 그냥 개말이 다 맞아. 술 먹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 아, 그냥 그거 하나야. 완전히 그러니까, 꽐라대고 그냥 혼나는 거야. 그거야. 그게 내가 문제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괜찮대. 근데 내가 술 먹는 거 하나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술 먹고 들어오면 외로우니까 아이도 보고 싶고 자는 와이프랑도 대화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아, 그게 내 그래서 유일한 규정이 깨워서 불 다 켜고 막 파티를 열어. 아, 최악이지. 나 알아. 많이 바뀌었어. 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우리 행복하게. 아, 행복하다니까? 다 깨요. 근데 그저께도 혼났어, 그래가지고. 술 먹고 술만 먹으면 아무 때나 침 뱉는 거 바로 꽂혔어? 너 오줌 싸는 거 내가 사진 찍는 거 있다. 아, 미안하다. 정말야. 안 되네. 이건 뭐 한정이야. 외로워하니까. 아니, 진짜로. 아, 그래서 진짜 혼났어. 이 얘기 하나 붙여드려, 이 얘기? 어? 어떤? 아니, 상민이가. 내 결혼식 주례 본다고
누가? 상민이 형이. 아, 자기가 찾아와서. 아니, 아니 그때 뭐 어느 자리였었지, 자리였는데. 해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하하가 유일하게 진짜 이야기하기 조금 힘들 정도의 힘든 이야기까지도 이제 나한테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제는 그냥 친한 형이 맞아. 해줄게. 얘기,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구나. 아니, 상민이 나한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주제 없지 않았니, 너? 아, 그래서 없었어요. 아, 진짜 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아니, 술 먹을 때는 다 좋잖아, 그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상민이. 형은 이미 용기를 냈던 상황인데. 어? 아니, 멋있었어. 용기 냈던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형이 뭘, 왜 주례를 봐. 밤댕교사 뗄 수 있는 거지,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나처럼, 우리처럼 되지 말아라. 너무 끈끈해, 우리. 알라발라. 그럼. 렛츠고. 자, 그러면은 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당신. 내 퀴즈는 호동이 형에 관련된 호동이 퀴즈야. 근데 미안한데 스트레스 받으면 되게 좋은 것도 많으니까 근데 내가 아주 옛날에 호동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있어. 정답. 아 이거는 장훈이 형이 알지. 바로 그때는 이제 하하가 지금 정도 유명해지기 전이고 뭐 이럴 때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3천만 원을 넣었어. 3천만 원? 사위 누나 진짜로 알고 믿고 있어. 어머 진짜 너 그런 애니 이렇게 나랑 친해지려고 쟤가 나한테 3천만 원을 줬대. 그래 그래 말이 너가 그런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있네 여기. 나 있겠어, 나랑 경훈이 여기 아는 형님 들어오려고 나는 우리 회사에서 5천만 원 형한테 줬다고 그랬어. 아 나 집 팔았어. 이 프로그램 고정하려고. 너 진짜 이상한 애구나. 호동이 그렇게 되는 나쁜 아이구나. 정답. 그 당시에 결혼하기 전이지 호동이 형. 여자 속 여자를 나랑 친해지려면 무조건 여자. 소개팅. 네가 아는. 그 장훈이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와. 아, 했어. 아 했어 안 했어. 나 했어 안 했어. 역시. 나 했어 안 했어. 내가? 아니, 내가 너 여자를 했어. 형이 했어. 야, 나는 말했어. 했어 안 했어. 야, 네가 일진이야? 아니, 거짓말 나한테 무슨? 너 미친 거야, 진짜. 그때 미친 너였어. 장훈이 형. 아니, 진짜 안 했어 안 했어. 아, 진짜로. 관계도 안 해, 너? 아니 소개팅 시켜달라고 할 수 있어. 아니 자. 지금의 이런 것들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베프 이런 거 있잖아 절친들 절대 방송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친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하면 내가 누나 안 그랬대니까 누나. 내가 누나 안 그랬대니까 누나. 누나 만날 사람이 없다. 누나 내가 안 그랬어. 누나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 내가 안 그랬대니까 진짜. 진짜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는 게 죄야? 아니, 죄가 아닌데 난 안 그랬다고 쟤한테. 소개팅하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 진짜 아니지. 너 정말 자기가 잘못은 아닌데 얘네들이 싸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잘하라고. 소개팅 있다라는 거는 믿음직한 친구야. 얘들아 판단해. 호동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했던 행동. 호동 형이 이제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었잖아. 잘 먹고. 근데 형이 호동이 형만큼 주량이 안 되는데도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술을 엄청 먹었어.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 자, 정답은 아니지만 맞아. 그 당시에는 호동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이야. 아, 맞아. 맞아, 호랑이 담배 지금은 피던 완전히 끊었지만 그 당시에는 담배 피던 시절이야. 그래서 곰방대로 섞였어. 그래서 하하가 나는 정말 담배가 너무 피고 싶지 않고 이런데 호동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 안 좋은 담배를 같이 피기 시작한 거야. 맛담을. 그거 네가 그랬잖아. 진짜. 봤지? 아, 너는 오늘 그냥 미안해. 없는 얘기냐고. 아, 미치겠네, 진짜. 자훈아, 그냥 오늘 가면 찌른 거야. 자훈아, 가면 찌른 거야. 아, 어디가? 자훈아, 그냥 오늘 너 말하지 마라. 앉아 있어. 담배 피러 가는 건 담배 피러 가는 야, 담배는 내 좀 없애고 들어와. 아, 형은 지금 딱 들어오는 게 좋아, 하나, 그냥. 처음이다. 하루에 하도 이래요. 어머. 오늘 볼이 제일 좋은 거야. 아니, 그렇지, 오늘 좋은 거죠. 우와, 꽁트하는 거, 꽁트. 계단. 잘한다, 잘한다. 올라와, 올라와, 다시. 다시 올라와야지. 못 이르다, 못 이르다. 올라와. 못 이르, 어머, 못 일어나가지고 카메라에 다 잡혀 있을 거야. 잘한다, 형. 잘한다, 잘한다. 잘해. 많이 늘었어. 정답! 어?
드라마에 나오는 김비서처럼 강호동이 좋아하는 모든 물건을 가방에 들고 다녔어. 그래서 뭐만 찾으면 바로바로 바로 뺏어. 책 같은 거? 응? 뭐 손도끼 사시미 망치 망치 몽키 스패너 아이고 멋지 되는 게 나 근데 오케이 입상 기술 하나 아 아이고 너도 힌트 줘 좀 어려워 힌트 줄게 대기실에서 했던 행동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거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지 대기실에 생활 대기실에서 호동이 형이랑 계속 얘기하고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 대기실에서 재석이 형 욕을 해줬어. 어? 맞아. 맞나 본데? 정답이야? 아니야. 형 놀래가지고. 아니야. 자, 정답. 하하가 호동이 대기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 어떻게 갈 거야. 그래서 호동이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거지. 기다리거나 하영 없이. 아, 근데 진짜 내 대기실 어려웠던 건 사실이야. 되게 이거 내 대기실이 엄청 힌트야. 상징적으로 문턱이 제일 낮았어요. 누구나 다 상징적으로 문턱이 나는 항상 거기가 그때 앞에 좋은 친구 세 명도 있었어. 내 대기실은 항상 항구에서 항구. 누구나 배가 들어오고 호동이 형 마사지를 해줬다? 그거? 마사지는 친해지고 난 다음에 많이 해드렸어요. 식 같은 거 가지고 그때 막 세족식도 많이 시키시고 했었거든. 세족식도 했어? 그리고 녹화를 안 들어갔어. 이러다가 내 한번 울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진짜 내 한번 울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분이 다 정답. 알겠어. 하하가 호동이 그거 해줬어. 뭐? 이거 비행기. 근데 오, 천재다. 글쎄? 아, 그래, 알겠다, 이제. 드디어. 아, 정답! 친해지고 싶어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유, 형님, 잠깐 앉아도 됩니까? 이거. 아유, 형님, 사랑합니다. 고르마. 그거 맞아? 정답! 왜 이게 뭔데? 이거 했다고? 와, 왜? 아니, 예전에 나한테 강호동은 진짜 너무 강했어? 신이었어. 그리고 항상 꿈이 호동이랑 같이 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게 모든 후배들의 또 소망이었을 때야. 정말이야. 그때 이제 엑스맨을 할 때 재석이랑 호동이랑 대기실을 따로 썼어. 그리고 아래 것들은 다른 데 다시 썼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미쳤었나 봐. 문을 딱 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럼 하하가. 네. 얼마나 잘 지냈나? 예, 형님. 앞에 이제 재석이 형 앉아있어. 항상 마주보고 만담하셨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미쳐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봐. 가서 그냥. 재석아, 왜 그러노?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았어. 어머,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형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침정 같은 표정. 그렇지, 지금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엄청 당황스럽고 그러죠. 근데 그때 호동이가 했던 게 갑자기 잘한다. 내 새끼. 부르마. 잘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아, 진짜로. 아, 형이 최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이거를 내가 자부하는데, 이거는 내가 최초야. 재석이 형 완전 웃겨서 넘어갔지. 그냥 그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졌어. 분명히 호동이 형이 나한테 했던 배려였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고 대단했지. 대단하네, 그 당시에 가서 바로 앉는다는 거.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이거 내 건데 이 무릎에 너무 많이 앉히더라고. 그래. 얘기해주고 싶은 건 호동아, 그 무릎은 내 거야. 아무나 앉히지 마. 야, 근데 재석이 형이랑 호동이 형 두 명 딱 있는데 호동이 형 무릎에 딱 앉았다라는 거는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를 좋아하게 해놓고 재석이한테 딱 붙어. 아니. 딱 붙어가지고 그냥 처음 안 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많이 그러면 하하 형, 그러면 형 월드컵 한번 하자. 형 월드컵. 내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말고 형 월드컵.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골라야 돼. 와, 이상민 대 서장훈. 서장훈! 이상민이야? 아니, 저기 누나가 누나, 이거 서민이 형 두 번 죽이는 거냐? 진짜 동상이몽, 티몽이 단단하네. 자, 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아, 오늘 어려워. 이상민. 오! 아, 왜냐면. 아니, 쟤는. 아니야, 걔는. 입 열지 마! 야! 야!
입을 닫으라고 알았으니까 왜? 됐어. 질문을 했잖아. 해야 돼. 너 같은 놈. 네, 네. 영훈아, 영훈아 없어. 어. 어, 아 나도 장훈이 형 할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아, 이상민 대 어지라고. 꺼지라고 그랬어. 나 지금 꺼지라고 그랬어? 어. 꺼지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왜? 내가 뭐. 아니, 그 정도도 얘기 못하냐? 왜? 왜 그 얘기를 못해, 내가? 야, 야. 마. 이사회 월드컵 할 때 꺼지라고. 지금 선택 안 돼. 아니, 네가 이상민에서 나는 꺼지라고 그런 거야, 왜? 야. 와, 이 형. 아니. 형. 연예인 월드컵에서. 아니. 형. 자기 앞을 뺐다고 꺼지래. 형 프로그램 MC가 게스트 뭐 이런 꺼지래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자기 뽑았으면 또 너 또 좋다고 또 그랬는데 자 다음 아, 너는 너는 원래 그런 애였어 아니야 알고 있었어 김종국 대 유재석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피해 광고주가 좋아 이게 미치겠네 잠깐만 내 부탁하는데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 질문 빼주면 안 돼요? 와 이거 되게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까. 야 이거 약간 팀워크도 문제가 있다. 잠깐만. 아니 형 엄청 진정. 아 잠깐만. 근데 하하 형 엄청 진정성 있다. 야 한번 웃고 말한 거지. 그걸 뭐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라야. 제가 나 뭐 꺼지래잖아. 이게 어떻게 웃기시면 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야 나는 뭐 재석이 형이든 종국이든 아무 관심 없어. 넌 꺼져. 그러면 이렇게부터 가자. 네. 김종국 대 강호동. 야, 뭘 바꿔줘. 그냥 하라고 그래, 쟤. 형, 김종국, 제작... 유재석 해. 아, 미안한데 넌 탈락하지 않았어? 오케이. 이렇게 말이 많아. 누가 보면 네 코너인 줄 알겠어. 어디 가? 가지 마. 가지 마.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가지 마. 어디 가? 야, 후보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야, 후보도 아니고 우리도 있는데 넌 행복한 줄 알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 너 갔다가 못 돌아가.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또 혼자 하는 시간이 안 돼. 그냥 왜 그러는 거야? 혼자만의 시간이 돼. 같이 있어. 앉아 있어. 어딜 가? 어딜 가? 앉아 있어. 제발. 제발 앉아 있어. 엎드려 있어. 차라리 엎드려 있어. 좋아. 아유, 진짜 행복해. 아니면 유재석 때 김종국. 아니, 김종국 때 하나, 둘, 셋. 셋. 대조. 하나, 둘, 셋. 유재석. 네. 결승 가자, 결승. 유재석 대 강호동. 아, 이거는 유재석 형 대 강호동. 아무것도 보지 말고. 우리 형 월드컵. 영향력도 보지 말고 그냥 네가 바라봤던 사람. 영향력도 보지 말고. 그럼 유재석 영향력이 유재석인데? 그냥 영향력이 들어서면 재석이 형이 너무 크고. 인간성. 인간. 그 사람의 따뜻함. 형님. 재석이 형인데? 형님, 인간성 들어가면 불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빼, 그럼 빼. 인간성. 따뜻한 거. 아, 잠깐만요. 아, 나한테도 이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시간 줄게. 그러면 누나 응? 유재석 대 강호동 하나 둘 셋 강호동. 와, 자 강호동 대 이무송 하나 둘 셋 강호동. 강호동.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안 되냐? 자 하영은 유재석 강호동 하나 둘 유재석. 넌 원래 그런 애야. 그러면 야, 유재석 그럼 이거 하나만 묻자. 야, 너 왜 둘이 앉아 있었을 때 강호동 무릎에 앉았어? 질문하지 마. 꺼져. 야, 묻지 마. 나가 있다. 아니 그래도 막 둘이 친구야? 응. 여긴 다 친구잖아. 아니 그래, 진짜 원래는 평소에 원래는 둘이 어떻게 친해? 하는데? 원래는 호동 씨라고 하지. 왜? 왜 호동 씨야? 호동이가 형, 형이지. 맞아. 근데 왜 나이 한 살 많지. 근데 호동 씨야. 빠른 7일 아니라고. 아니 아니야. 방송을 같이 편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게스트 분만 나가고 그러니까. 아니 호동 어. 친해질 게 있었으면 당연히 형님이라고 했겠지. 어. 호동 형 뭐라고 불러? 호동 형. 나름 우리 배상수 그냥 준하 씨. 근데 준하가 친구의 폭이 넓지. 넓기는 저, 하지 뭐. 말 똑바로 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친구냐고. 69년부터 73년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살상을 하니까. 누구지? 경식이랑 친구인데 개그맨. 어 경식이 형이 70인데. 걔가 재수했거든. 어. 그래갖고 나랑 같은 적이야. 그래서 친구야. 어. 근데 경식이가 친구잖아. 어 경식이 형이랑 친구. 장윤수랑 친구고. 어. 그리고 내가 서경석하고 이윤석하고 또 친구거든. 그것도 7인데. 거긴 7인데. 거긴 7이더라고. 걔도 나중에 알았어. 어. 그러면은. 근데 걔가 또 재석이하고 친구더라고. 근데 재석이가 김원준하고 친구야. 됐어. 김원준 73년생이거든. 누나야 됐다.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잘 들었어. 준하야.
아니 왜 7-3까지 갔어? 하나 더 갔으면 우리랑 우리도 그래. 다 친구인데. 7-3까지도 갈 수 있어.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 하나 우리랑 또 친구하겠어. 안 됐다. 그냥 은퇴해야겠다.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됐어. 너무 정리가 안 된다. 나이 때문에 은퇴. 너무 그냥 정리가 무리를 안 된다. 일으켜서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뭐, 그럼 호동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나는 그래도 호동이는 정말 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 왜? 내가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해요. 호동이는 정말 처음인데? 나 2012년도에 결혼했었거든. 했었거든 아니라 했구나. 나 깜짝 놀랐어. 아니야 끝났어. 2012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호동이도 잠깐 방송 쉬고 있었거든. 아 그때 맞아. 근데 그때 쉬고 있는 호동이한테 내가 결혼한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 근데 결혼식장에 왔더라고. 진짜 너무 감사하게. 아 진짜?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눈치 없는 게 아니지. 아니 말을. 아 진짜 왔는데. 그때 아마 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야. 심심하니까 밥 먹으러 갔을 수가 그래서 사람이 그리웠어. 왜냐면 아 호동이는 진짜 막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갖고. 아니 근데 그렇게 고마운데 왜 이제 나왔어? 응. 어? 그 전에 나와달라고 부탁했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아무런 홍보 조건 없이 나온 거잖아. 그럼 뭐 홍보하러 나온 거 맞지? 셋이서 뭐 셋이서 뭐 해? 요식업 특집인데 뭐. 아니야. 지훈이 요식업 안 해. 지훈이는 안 해. 지훈이는 안 해. 그래. 지훈이 때문에 안 돼. 아니 진짜 우리는 홍보 이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지금 오늘 온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아. 홍보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안현 형님이 만약에 홍보할 거면 가. 그래. 가. 아 저거 진짜. 너 정말 뻔뻔하다. 야 진짜. 왜? 자기는 방송 체질 아니라고 진짜 방송 안 한다는 놈이야? 야. 6년 전이야 그게 야, 벌써. 6년 전 무슨. 6년 됐다 그 얘기가. 생각해야 돼 넌 진짜. 6년 전. 왜 고맙게 생각해? 야. 너 내가 진짜 뮤지컬 하다가 소품 맞아가지고 내가 그때 여기 지금 목 디스크 이거 봐봐 자국 있잖아. 장훈이가 던진 거야. 마치 너. 얘가 시킨 거 같은 느낌이야. 얘가 사주에서 야 정준하 나올 때 소품 던져. 아이, 그날 대, 나간 그냥 거. 던져.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건데. 와 자기는 절대 방송 체질 아니라. 난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지금 너 방송 몇 개 해놔. 너 그만큼 생각해. 너 그때 너 나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방바닥에 떨어져 머리카락이나 죽고 있지 지금. 머리카락 죽고 힘들어. 제일 벌벽 좀 살벌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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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게. 그럼 장훈아 솔직히 이거 하나 한번 묻고 가자. 그때도 왜냐면 하하도 동훈이도 와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맞아. 그러면 장훈이가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사람이 하하야 진주라야. 그냥 여기서 한번 딱 짚고 가야겠다. 아니 그 당시 무한도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딱 한 명. 그러면 한 명. 한 명? 셋 중에 한 명. 셋 중에 김구라, 정준하, 유재석. 그래 만들어주세요. 재석이네 유재석. 아니 그래도 장훈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아버지가 무도도 나가라고 하고 요즘에 보살 가발도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쓴 거라며. 야,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넌 무슨 발 같지도 않은 소리. 너 아버지가 하지 말았으면 했을 거야? 너 아빠가 반대해가지고 미스틱하고도 걔 안 할 뻔 했잖아. 그래, 아니라니까 그거. 너 집에 가서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요. 오늘 게스트는 나야? 오케이? 중요한 건 무한도전 하면서 준하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그 공기를 알잖아. 그치. 이 친구가 미래에 예능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느낌이 그때 1이라도 들었어? 아니면 아예 못 들었어? 아 진짜 전혀 눈꽃만큼도 없었지. 아 왜냐면 일단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이렇게 썩 그거는 가명은 아니잖아. 응, 그리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근데 지금 너무 잘 돼서 부럽더라. 준하 형은 경훈이 본 적 있어? 경훈이가 나 하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왔나? 나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경훈이 되게 얘 의외로 되게 재밌다 막 이런 생각이 바뀐. 준하 얘기한 거랑 나 들은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준하가 어디 인터뷰를 했대. 여지껏 만났던 게스트나 연예인 중에서 누가 제일 불편했냐 해서 세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라고. 빼먹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 불편했어. 아닐 수도 있어. 누가 어디서 조사한 거야? 너. 나 그냥 나 어디서 들었어 이거. 뭔가 연관이 있어 둘이? 있어. 진짜인가 보네. 어? 맞잖아. 진짜네. 아 정준하가 뽑은 가장 까다로운 게스트 민경훈 서장훈. 저거 있네. 뭔가 있잖아. 내가 까다로운 게 불편한 거지. 아 불편한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거는 게스트가 까다롭다는 게 아니라 장훈이는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 이거는 아니 근데 못 먹는 거고. 준하 형도 하도 오래돼서 기억 못 하는데 왜 그래?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거의 나갔는데 난리 났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덜 조심하고 말할 때라서 그 식신로드 그 음식점 주인님이 계시잖아. 근데 음식 너무 맛있는데 내가 그 50년 된 집인데 주인분이 불판 50년 됐다고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불판은 50년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까칠하게.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인 주인 아주머니가 당황했어? 당황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준하 형은 이제 본인이 MC인데 주인 아주머니가 당황하시니까 좀 그랬고. 두 번째 집을 갔는데 거긴 피자집이었거든. 근데 아 그래 피자집. 피자집인데 담백하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먹어봤더니 진짜 담백해. 그래서 내가 나한테 어떠냐고 물어봐서 내가 진짜 피자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오지 말으라고 그랬거든. 아니 근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주인분이 옆에 계시다가 또 당황하신 거야? 막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렇지. 피자 매니아들은 미국 피자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했더니 준하 형이 이제 주인분이 안절부절하니까 준하 형도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장훈이는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준 정확한 정보를 준 거야. 이게 게스트들이 와서 이제 숟가락 점수도 주면 보통 이제 나는 이렇게 만점이면 진짜 맛있으면 숟가락 점수 5개 주거든. 숟가락 그리고 그냥 어 그래도 훌륭하다 하면 4개 3개 밑으로는 못 주겠더라고. 앞에서 보고 계셔가지고 그치 약간 그렇게 넘어갈 때였는데 얘네들은 그냥 많이 안 줬나 숟가락을? 숟가락도 많이 안 줬는데 네가 계속 갸우뚱해 했었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친구 햄버거집 갔을 거 아니야. 거기 어때? 솔직히 냉장이 어때? 거기는 숟가락 5개 중에서 몇 개? 아니 5개 줘야지 맛있었어. 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태희야 이 얘기 들으니까 안 가고 싶어. 아니 두 개 먹었어. 아니 그리고 잠시만 준하도 준한데 너도 식신로드 안 했지? 그게 식신로드. 나는 그 처음에 했죠. 식신 원정대부터 준하랑 같이 했잖아. 너는 수근이도 진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너. 와 네. 형한테 왜? 어? 식신 원정대 할 때 너 내가 너 얘기해 주는 바람에 아 준하가 수근이 꽂았어? 수근이가 그때 저기 할 때야 저거 1박 2일만 갔다 오면 힘들다고 맨날 그랬단 말이야. 힘들었어 진짜. 어? 그때 뭐 1박 2일 힘들다고 했나 얘가? 힘들다고 그랬지. 뭐 불편한 거 얘기 안 했지? 아니 잘 안 받아준다고. 개그를 자기가 처음 그때 아, 요즘 거 옛날 거 보면 호동이 형 눈빛 못 봤지? 어. 논 지나가면 벼가 고개를 숙였다니까. 당시에 식신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이수근을 추천했단 말이야. 근데 수근이가 방송국에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수근이는 진짜로? 어 진짜. 해야 쟤는 이상한 기억만 잔뜩 갖고 있네. 진짜 리얼 기억이야. 근데 내가 나는 수근이 안 하면 그럼 저 안 할게요. 농담 리얼로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 진짜. 나도 진짜 아영하면서 영철이가 관두면 나도 관둘 거야. 그럼 우리 다 관둬야 돼. 난 관둘 마음이 없는데 왜 그래? 아니 그래서 안 관두는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끝나 끝나. 똥만사 때야. 나 관두는 거지? 어 왜냐면 너랑 결별할 타이밍을 놓쳤어. 옛날에 놓쳤어. 그 차이 생각하지 마. 고마워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 세 명이 지금 뮤지컬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지. 제목이 뭐야? 제목? City of Angel. 어? City of Angel. 아, 그 영화 City of Angel에서 엔젤 역할이야 뭐야 준하는? 그럼 누가 오늘 아는 형님에서 형님 역할이야? 아는 역할인데 왜? 전담맨 전담맨. City of Angel에서 엔젤 역할이냐고 그럼? 내가 엔젤 하면 되겠냐고? 뚱뚱한 천사도 있지? 뚱뚱한 천사도 있지? 알았어. 나는 뭐 다 말라야 돼? 들었어? 제가 저렇게 대두면 애가 아니었는데 방송 무섭다면서 야 그런 애가 아닌데 방송 아니었는데 무섭다. 아, 이게 1940년도에 그 로스앤젤레스 엔젤 아 그래서 거기 얘기해가지고 시티 오브 엔젤. 그럼 외국 작품이네? 그럼 브로드웨이 누가 봐도 외국 작품 같지 않니? 시티 오브 엔젤 하면? 이렇게 보기에 태희는 어때? 잘해? 왜 친구래서 걱정돼? 아니 그냥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뮤지컬 쪽으로 나갔는데 좀 궁금했어 어떻게 하는지. 야 궁금하면 한번 보러 가도 되잖아. 아, 그래. 아 지금 하니까 선배 못 봤어?
한 아니 초대를 안 했는데 작품을 거의 10개 했는데 한 초대를 번도 한 번도 안 해줬어. 초대를 초대를 한다고 하는 게 나도 그럼 초대했나. 나 정준하 그 로키 오르쇼 나 로키 오르쇼는 안 했는데. 와, 진짜 멋있다. 사고 왔어. 그거는 로키 형 아니었어? 그거는 로키 형이었어. 안 했어? 그건 로키 형이 했는데. 어? 로키 형이지. 뭐 한 거야? 아, 뭐야? 아, 저거 얘기하는 건 풀몬티. 그래 그거. 호동이는 꼭 한번 뮤지컬에 왔으면 정말 좋겠어. 아, 맞아, 그랬어. 호동이는 정말 이번에는 꼭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지. 아니 여기 멤버들이 다 같이 왔으면 좋겠어. 여기는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수근이는 오겠지. 아, 장미도 오고 경훈이 좀 와. 경훈이 가겠지. 경훈이 근데 경훈이 진짜? 갔다가 뮤지컬 다 보고 거기서 어 경훈 씨 뮤지컬 어땠어 했는데 경훈 또 어떻게 제 스타일 까다로운 까다로운 관객 수지 1, 2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서자고 진짜. 경훈이 정말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뮤지컬 정말 뮤지컬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다 이런 거. 자 입학 신청서 갖고 와. 자 누구 줘? 수근이 누구 줘야 될 것 같아? 수근이야 수근이. 안 봤구나. 아는 형님 안 봤지? 봤어. 그럼 아형을 누가 보고 있는데? 어? 아형을 누가 보고 있어? 채소이가 보고 있잖아. 와. 어 그 그걸 알지? 오. 아니 왜 나는 아니야? 아니 채석이 형 얘기만 나오면 자네 아니 사람이 아니고 글씨만 봐도 경계 원래 왜 무서워? 어? 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야? 왜 사이가 안 좋아? 아니 알아 동생이지만 또 형 같은 존재니까 맞아. 괜히 지금도 눈을 왜 자꾸 시선을 피해? 그럼 뭐가 그런 거야? 정하준이 그러지 말고 정하준이. 재석이. 재석이. 자 입학 신청서 정준하, 이지훈, 태희 세 명이 입학 신청서를 냈어요. 별명 태희는 아 발라드의 황태로 바뀌었네. 아 황태자에서 황태. 왜냐면 요식업 시작한 후에 자자가 사라졌대. 그래서 발라드의 황태로. 근데 약간 진짜. 황태 같다. 황태 같다. 진짜?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머리도 황태 같아. 아 그냥 황태. 황태. 황태 같은 베개. 좋네. 발라드 황태. 태희가 등치 질이 보여도 라면을 12봉 먹어. 야 엄청 아,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말이 되나 그게. 12봉. 형 물봉도 아니고. 12개를 어떻게 먹어. 3번에 한 번 했대. 먹어본 적이 있어. 햄버거도 12개 못 먹자. 12개는 못 먹거든. 나는 대식가 아니고 준하는 짜장면 빨리 먹지. 짜장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먹고. 롤러코스터 타면서도 먹었잖아. 그렇지 짜장면은 5초, 곱빼기 8초. 아 우동인가도 엄청 빨리. 아 그 10초 먹으라 먹어? 10cc 2초, 1000cc 3초. 사야. 호동이랑 대결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했었어. 호동이하고 빨리 먹질 않아. 준하하고 호동이하고 완전히 그 패턴이 달라. 중화나 스타일이. 나는 2시간 딱 시간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먹으라 다 먹어. 근데 준하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세계 제일 빨리 먹어. 맞아. 빨리 먹는 건 진짜 자신. 이거 본투비 아니면 연습을 하는 거 본는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옛날부터 신인 때 멍 뜨고 싶어가지고. 지훈이가? 너무 뜨고 싶어. 진짜 신인 때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야? 뭐가 이슈가 되고 싶은데 뭐 할 게 없잖아. 근데 거기 갑자기 전 세계에 막 도전한 15년 동안. 50명밖에 성공 못한 만두가 있다는데 만두가 기억나. 두 개가 2만 원 거야. 거의 3kg짜리. 그걸 한 시간에 먹으면 나 옛날에 그거 본 거 기억나. 조금만 도전해보고 1위 될 거야 한번 들어가면.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딱 했는데 15분 만에 반을 먹었지. 와 그거 말고 막 욕심이 생기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PD님이 신인의 마음이다. 어 PD님이 아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된다고 감독님이. 아 그래도 이미 그림 나왔으니까. 어 저도 해보고 싶다고. 진짜 막 먹었는데 진짜 15분 남기고 진짜 요만큼이 안 들어가더라고. 요만큼 15분 동안 아, 이게 안 들어가. 만두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중간에 토하면 안 된다. 끝나는 게. 그리고 먹고서들 다 화장실 가서 한대 개워낸다. 그럴 수밖에 없지. 고민하다 여기서 뭔가 이슈 좀 남기고 싶고 그래서 꾸역꾸역 다 먹었어. 다 먹고 그러니까 딱 하고 55분 만에 딱 먹고 호텔까지 왔지. 호텔 딱 와갖고 호텔에 딱 누웠어. 진짜 거짓말 딱 누웠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아파. 이렇게. 너무 아파. 그리고 여기서 막 보면 좋아.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어나. 이거 화장실 가서 진짜 4시간 동안. 대박이다. 신인 때라 그냥 정말 뭐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확실한 건데 이렇게 배기통이라고 하는데 배기량이 큰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 내가 SUV 중에서는 많이 기름 넣는 게 맞는데 화물 트럭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마음부터 먹으면 돼요.
와, 내가 이길 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요. 아니, 그게 지금 솔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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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했어. 갑자기 느닷없이. 영원 두 개 나왔네. 화물트럭은 이길 수 없다랑 아. 강호동이 지나가면 벽 앞으로 갈 수 있다. 오늘의 명거 화물트럭. 자, 장점 갈게. 장점은 준화는 역시 이게 먹글링. 아. 저글링을 들어봤는데 먹글링은 저글링 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진짜? 진짜? 오? 그럼. 그게 된다고? 어떻게? 아, 그래서 가방이 무거웠구나. 가방이 먹는다고? 아니, 저글링도 힘든데 먹는다고? 아, 니네 근데 이거 저글링은 할 줄 알지, 기본적으로. 아, 기본적으로 힘들지. 누가 해. 저글링은 하지. 아니, 원래 이렇게 이 정도로 하잖아. 이 정도 하지. 못해. 잘 못해. 지훈이도 하네. 잘하네? 여기 무슨 장점인데. 이거 하면서 이제 먹는 거야. 어떻게? 어? 오, 대단하다. 이걸 하면서 어떻게 먹지? 아니, 이제. 아이, 공을 먹어야지. 그게 장기지. 빵을 먹어. 빵을 누르고 먹어. 재석이가 보고 있어. 무슨 먹는 재네. 아, 너 다음에 공 먹을게. 알았어. 오늘은 이해해. 오늘은 좀 이해해줘라. 이거 이제 이걸 옳지, 옳지. 이제 하나를 빼고. 어, 옆에 가서. 그렇다고? 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빵을 입에 넣고 새기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하면서 먹어야지. 그게 저글링이지. 먹글링이지. 너 처음 봐. 간다. 아, 나 이거 진짜 처음 보여주는 거. 아, 나 이거. 아, 나 돌릴 텐데. 돌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원래 저글링만 했는데, 아이엠 때문에 이거 급하게 내온 거야. 맞아. 근데 지금 긴장된 상태야. 알고 봐줘. 어, 정말 힘들다. 간다.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그냥 두 개 하면서 먹는 거야 그냥. 커버가 애완한테 삐었는데 밥 먹고 매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럼 하나 더 먹어? 응? 근데 준아 이거 하면서 먹는 거 보여준다더니 왜 안 보여줘? 먹었어 지금. 뭘 먹어? 뭘 먹어? 저 바닥 빨리 치워줘 방송 나가니까. 이거 이제 치우면 아예 안 나가는 거야? 이제 아예 없는 그림이야? 그 세기말로 세기는 좀 독특한 걸 너희도 할 수 있나 한번 같이 해보려고. 뭐야? 이번엔 뭐야 이게? 이걸로 저글링을 하는 거야. 어? 이걸로 되게 가벼운 걸로? 이걸로 세게 돌리는 거야. 이걸로 세게 돌리는 거야. 아니 정말. 아니 이게 뭐야? 느낌이 다르구나. 이게 뭐야? 약간 이러네. 아이고, 어, 준아 이거 야, 이거 빵도 먹겠어. 자. 던지고 일로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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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위로 올려야 돼. 어? 이거 누가 잡아? 누가?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이거 준하 형이 잡아 줄 거야, 다음에. 해 봐 봐. 던져 봐 봐. 이걸 누가 잡냐고. 준하 하는 거 봐 봐. 준하 하는 거를. 응. 던지고 이걸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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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 대사량이 기본적으로 기본 한 2천 되겠다. 엄청 더 문제예요? 빨 때는 운동 많이 해야 돼. 자, 준하 형까지 문제 너무 잘 봤어 형.
진짜야. 나는 누군가가 해준 이 말 덕분에 인생이 확 바뀌었어. 어떤 말이었을까? 정답. 명수 형이 이제 같이 무한도전 오래 했잖아. 야야야. 개그 그따구로 할 거면 때려치고 장사나 해.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 인생이 바뀌었어? 뭐 이것도 정답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뭐 이런 말은 자주 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 오케이. 내 인생을 뭐 자주 우지할 만한 사람은 아니야. 와, 힘 진짜 세. 힌트 하나만 줘. 어? 지금? 바로? 그럼 지금이지 이따 줄래? 너 오늘 끝나고 좀 보자. 힌트 하나 줘. 무한도전 사람들은 아니야. 연예인이야 그 사람이? 야, 연예인 배우. 이 형 소지섭 형이랑 송승헌 형이랑 권상우 형. 권상우가 했던 말이야. 권상우 형이. 권상우가. 문제가 뭐였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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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도전이란 프로그램 제안이 들어왔어. 그래. 아, 무한도전 제안. 옛날에 인생 얘기가 아니라. 무심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무한도전 이렇게 잘된 때가 아니잖아. 정답. 형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진짜 웃기지도 않네. 당장 해. 그래. 그냥 지금부터 가는 거야, 형. 그래. 정답. 이런 거. 이런 그런 거지. 그냥 뭐냐면 그냥 그때는 이제 무한도전이 이제 막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인데 이제 지금 저쪽에 계신 우리 운혁 형이 이제 같이 김태 PD님하고 찾아왔었지. 그때 이상하게 또 배우병이 걸려가지고 계속 드라마 기다리고 막 드라마를 하고 막 이랬다가 사실은 그랬는데 상우한테 이제 같이 이제 사우나에서 이렇게 같이 TV 보다가 야, 저 프로가 저 안에 들어왔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뭘 가려 빨리 해. 아, 뭘 가려. 지금 가릴 입장이야? 해. 그렇네. 이렇게 해서. 사실 무한도전을 그래 일단 그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게 되면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지. 와, 뭘 가려? 뭘 가려? 아, 사우나에서 형 뭐 가리고 있는데 그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뭘 가려? 잘못 알아. 뭘 가려? 뭘 가려? 여기서 이제 어렵게 시작했던 프로였는데 우리는 이제 매주 아이템이 다르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되고 목요일날 녹화인데 화요일날부터 여기가 벌렁벌렁하고 수요일날서부터 긴장감 잠이 부담감 안 오고 막 이번 주에 뭐 할까 뭐. 막 긴장되고 떨리고 이러다가 또 녹화가 안 되면 또 우울하고 막 그냥 삶 자체가 막 엄청 그걸... 심했다고. 근데 그러다가 잘 되면 자기도 다 날아가. 스트레스는 그럼 다 날아가고 막 행복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했는데 또 빵 터져. 똑같다. 미치는 거야 막 그 한 주 막 그 주 막 그 달 그 한 해 막 그 미치는 거지. 그러면 무한도전을 하면서 형이 가장 뿌듯한 인생 컷이 있어? 레슬링 때가 사실은 놀이 없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오늘 못 하니까 내일 녹화하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4천 명이 전국에서 오셨는데. 근데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서 막 하고 막 나중에 막 별 고난이도 막 와 막 난리 나는 막 그런 고난이도 기술 딱 하고 나니까 진짜 리얼로 현장에서 박수가 제일 크게. 나중에 녹화 끝나고 나서 진짜 우리 아내 된 여자친구랑. 진짜 펑펑 울었어. 그거는 그 노력이 수반 안 돼 안 되는 거거든. 드라마가 있었죠. 그렇지. 그거는 정말 그냥. 또 무한 상사할 때도 또 진짜 엄청 몰입이 많이 돼서. 여기 형 몰입해서 진짜 운 적 있지 않았어? 진짜 그때 무한 상사할 때는 정말 리얼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진짜 그냥 잘린다는 상상을 계속 머릿속에 하고 진짜. 그래서 근데 그래서 그것도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또 전성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우리가 동료지만 저 보고 있는 분하고 준하고 박수 보내야 돼 진짜. 형은 무한도전 안 봤지? 스타킹 그랬잖아. 난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토요일 주말을 또 책임졌으면 일요일 날은 또 이제 1박 2일을 또 많이 받고. 그 말은 토요일 주말을 책임진 건 무한도전이고 스타킹은 아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러지 않았어? 오! 그러지 않았어? 오! 아니 완전 그 참 재미나 지금. 아 진짜. 오늘 명언 많이 나오네. 에이. 목소리 되게 좋다. 최근에 발성 연습을 좀 뮤지컬 많이... 배우셔. 아니야. 아니야? 뮤지컬이요? 그래 알았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나왔어? 뮤지컬 배우. 저글링 알았어. 저글링 배우. 저글러야. 다음에 내가 네 개 성공하면 제일 먼저 여기다 전화할게. 와라 오라. 네 개 성공하면 분위기 좀 싸할 때 내가 와가지고 요거만 하고 갈게요.
형돈이 형 아팠을 때 주간 아이돌 같이 했었는데 코니는 사실 아는 형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형 그때 기억나? 형이 야 이처럼 아는 형님 봤다 그럼 어 형 어때요 어때요 그러면 야 근데 야 너무 독하던데 그럼 오래 못 가. 야 아는 형님 야 그거 내가 봤을 때 이거 1년도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했어 안 했어.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코리가 호동이를 팬도 안 그래? 어. 근데 시청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독하니까 야 이거 장기적으로 보려면 조금 이거 좀 그러면 해야 되지 않냐, 니는 방송 스타일을 심심하게 하는 스타일이가 누가? 니는 호동이를 빼고 하는 스타일이야? 어? 하나 물렸다. 야야 강호동 저 정도면 화난 거야. 너는 조미를 안 치고 너는 심심하게 빨간 당 스타일 하는 스타일이가 눈빛이 화난 눈빛이야. 나도 알지. 옛날에 기억하지. 스타킹 때 눈빛이야. 그리고 왜냐면 우리 제작진이 푸코니 섭외를 엄청 했는데 안 나왔어. 형돈이 정도는 같이 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같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온 거야. 이게 솔직히 아영에서 한 3년 됐어. 그치, 섭외 그래, 들어온 지. 섭외 들어온 지. 근데 나는 이렇게 이 대형 프로에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옥탑방에 장훈이가 게스트로 나왔어. 최고 시청률. 그런데 장훈이의 딜이 그거였어. 아영의 제작진의 오다를 받고 아, 오다라니. 네가 나가서 형돈이를 낚아와라. 야, 세상 제일 긴 미끼네. 아, 진짜 이 2m짜리 미끼를. 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얘가 형, 다 꼈어. 가야 돼. 그리고 그냥 나오기가 좀 뭐 하잖아, 그래도. 그래서 좀 홍보하려 급하게 곡도 뽑고. 또 노래 나와? 3월 16일 방송 나가는 날. 저녁 6시. 그건 옥탑방 얘기를 하는데 옥탑방이 무슨 요일날 방송되는데? 수요일 밤 11시. 어? 한기집 쇼! 거기 옥탑방 띵동 한번 하러 가야겠는데. 한기집 쇼 띵동 한번 해서. 뭐 겹치네. 겹치네, 진짜로. 겹치네. 야, 경훈이가 그러던데 옥탑방에 보성이가 가가지고 계속 아는 형님 얘기만 했다며. 야 이게 진짜지? 프로그램이 되게 헷갈려. 옥탑방에서 아는 형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 보성이 형 아직 방송 안 나갔지? 난 봤어 이미. 엄청 했어. 거기 나가서 용만이 형이랑 나이 정리해야 된다고. 아 용만이 형이랑 풀었어. 어떻게 됐어? 야 용만이는 그 우리 친구가 한 살 어려. 아 나 어리지? 이번에 저기 옥탑방 하기로 했잖아. 일단 확실하게 형으로 해라. 어리고 뭐 아름답게 마무리는 됐어. 아니 그나저나 오늘도 짐 다 코니 형이 들고 왔어? 짐? 아, 아니 오늘은 뭐 오늘은 각자 들고 왔어. 아니 항상 코니 형이 들고 다니던데 그건 뭐야? 컨셉이지 컨셉.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팀 내에서 서열이 좀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 둘 중에도 서열이 있어? 얘가 서열 1위고 내가 이제 팀의 막내야. 와. 그리고 이제 내가 전반적으로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다 책임지잖아. 내가 직접 공모해가지고 무대 의상도 내가 직접 캐리해. 아 동료 매니아지. 왜 그렇게 됐어 처음부터? 얘 때문에 돈을 벌었지? 얘 때문에 잘 됐고. 그래도 사실은 팀 오래 가려면 힘든 걸 서로 나눠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한다고? 그래야 사실은 그 팀 오래 가. 아니야 근데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고맙고 내가 다 할 거야. 푸코니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다툴 수 있어. 그렇지만 형돈이가 그러면 안 돼. 아니 내가. 형돈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그러면 안 돼. 고동아. 내가 왜냐. 난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야, 부끄러 야, 왜 네가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동안. 야, 아빠 저 자꾸 꼴짝거려. 아, 왜냐면 사실 얘는 감독이 해야 돼. 자, 야, 너 수근이 끼고 돌지 마. 쟤도 어디 나가면 다 메인 MC야. 고단한데 집에 매칭 쉬고 싶은데. 고단하고 있는데. 근데... 일주일이면 되겠나? 형도 인중 말린다 사실. 그때 아픈 것도 고단해 보이네. 야 형들이 쓰러지면 나 굶어. 야, 그래서 나 형들이 쓰러졌을 때 힘들었어. 잠깐 그러면 형 아이돌룸도 내가 몇 달 할게. 아니 형돈이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형돈이스럽지 않아. 주변인들 때문에 팀이 깨진다는 얘기가 많네. 맞아. 그거는 컨셉으로 가야지. 이것들 때문에 깨진다는 얘기가 많아. 컨셉으로 가는 거 오케이. 실제로 사람은 깔아서 안 돼. 아니 그럼 좋게 오케이. 자, 형돈아 부탁한다. 그거를 진짜. 형돈아. 야, 부탁하자. 진짜 부탁한다. 형돈아 나 형돈이를 실제로 깔보지 마라. 진짜 부탁한다. 자 그러면 진짜. 자 이거 하나만 묻자. 그럼 컨셉상 진짜 카메라가 있을 때만 형돈이가 뭐 이렇게 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 컨셉이 오디오라 그러는데 쇼윈도우 오디오가 돼서는 안 돼. 야 니네끼리 얘기할 건 왜 불렀니? 게스트 얘기 좀 들어. 형돈이가 얘기해봐.
뭘 얘기를 해줘? 그 얘기. 어? 둘이가 5대5지. 어. 5대5지. 근데 쇼윈도 5대5잖아. 5대5지. 실제 5대5가 아니지. 실제 5대5야. 실제 5대5. 어, 호동아. 실제 5대5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호동아. 실제 5대5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그렇게 살았으면. 그럼 형도 이 발가락이라도 빨아줄 수 있어. 5대5야. 호동아. 5대5라고. 내가 고향에 내려가려다가 홍도일 때문에 대박이 났어. 아니야, 이게 형돈이만 몰아서 그런데 푸코니가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있거든. 왜? 쟤 벗겨놓으면 눈이 이러고 되니까. 왜? 형돈이 계속 째려보고 있다니까. 아, 누구를 웃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어. 아니,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진짜 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형돈이가 대준이한테 얘기를 했어. 그렇지. 사실 기로에 놓여 있었지. 매번 투자를 했고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너무 싫고 나아지는 건 없고 그래서 형돈이한테 얘기를 했지. 야, 나 그만하고 이제 지쳤다. 근데 형돈이가 형, 한 번만 나를 믿고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나랑 한번 뭘 해보자. 라고 해서 그게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코니 형한테는 형돈이 형이 옛날에 이경규 형님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퍼마를 해? 아니, 그렇지. 변화가 아니지. 그렇지. 아, 이거 이제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 할 수는 있지. 호동이도 요즘 경규 형한테 너무 안 불하더라.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야, 내가 호동. 야, 내가 한 끼 주 솔직히 한 끼 주죠. 너 경규 형 깔고 가. 그래. 야, 야, 내가. 야, 제발 그러지 마라. 야, 경규 형이 무슨 죄야? 내가 너 당했는데. 너 모래 파랭이네 끄지 마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한 끼 주 갔다 왔잖아. 경규 형한테 되게 함부로 해. 내가 나도 갔다 왔잖아. 근데 경규 형이 뭐 얘기하려면 호동이 가만 계세요. 어, 그렇지. 와, 변했다. 둘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었네. 그래, 그 형은 좀 혼나야 돼. 혼나야 돼. 그게 더 편하대요. 그렇지. 그게 더 편하더라고. 아니, 형돈이와 대준이 곡 가사 다 누가 써? 가사 작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형돈이가 있지. 어?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팀 같은 경우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형돈이가 어느 날 메일을 보내. 그럼 거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글자들이 써 있어. 뭐냐 물어봐. 이게 가사래. 아, 정리가 안 돼 있구나. 형돈이가 보내준 거는 큰 초안 나무야. 아, 나무. 그걸 내가 다 도끼로 깎아야 돼. 아, 그렇지. 너를 처음 만난 그 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런 게 오는 거야. 왕방빵이 왜요? 여러 번 나와야 되는지 난 몰랐어. 근데 그거를 다 까가지고 거기에 플로우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되지. 거기다가 작사 누구로 나와 이름? 형돈이. 아, 왜냐면 이제 초안을 어쨌건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만진 거는 푸코니가 만져준 거잖아. 응, 공동 작사 아니야. 그래. 아니 지금 대외적으로 모르지. 근데 니네 어쩔 때는 내가 정리해가지고 뭔가 추가시킨 게 얘가 쓴 거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 행복하니까 가만히 들지. 야, 난 행복하니까 가만히 들지. 잠깐만.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 알았어. 왜 네가 날 노예로 몰고 가? 작사, 저작권료는 그럼 다 형돈이가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데프콘이 곡 만들어. 아니니까 작사에 대한 저작권료는 형돈이라고. 그러면 우리 5대5잖아. 그렇게 해서 그 중간에 형돈한테 허락도 받아? 이거 어떠냐고 이렇게? 왕밤빵 같은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노래를 만드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근데 그걸 다 플로우를 짜가지고 가이드를 내가 해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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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돈이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뭐가 아니냐 그러면 아니 아무튼 아니야. 이유는 없어. 왜 모르니까 랩을. 형돈이는 얘들아 형돈이는 음악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음악을 잘 몰라. 트랩 비트가 뭔지 내가 트랩 비트 최신 유행하는 비트에다가 그걸 랩을 얹어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리듬 같은 거를 잘 모르잖아. 몰라 그래. 여기서 뭐가 아닌데. 아무튼 아니야, 다시 해봐. 무조건 아니야, 그냥? 그래서 다시 작업해. 대기업 회장님이네. 다시 작업을 정확히 해서. 정확히 얘기 안 해주고. 야, 이건 일단 아닌 것 같은데. 자훈아, 나 행복해. 야, 그럼 됐어. 그래, 그래서, 너 행복하면 됐다. 그런 과정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보내줘. 그러면 그때 이제 지가 깔깔거리면서 웃어. 아, 형, 그래, 이거야. 할 수 있잖아. 하면서 하면 이제 그게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야, 노래가. 내가 봤을 때 형돈이는 뭐 거의 드레이크나 아니면 뭐 에미넴, 제이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아무 비트에나 자기 랩을 얹지 않아. 준영아,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네가 전문가인데. 형돈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 안 해? 데프콘 앨범에서는 데프콘이 그렇게 하지. 근데 형돈이와 대준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대준이와 거지. 형돈이가 아니고. 내가 호동. 내가 만약에 호동이와 대준이였으면 난 또 호동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렇지. 돈만 된다면. 그럼 너 곡 만들어 되잖아. 그럼 곡 만들어 놨던 것 중에 막 별로거나 버렸던 거 이런 거 있어? 아주 아까운 것들이 있어. 그래서 나 좀 그 나 주면 안 돼? 왜? 너 나 친해? 깜짝이야.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 난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형돈이는 원래 힙합을 좋아했어? 아니야, 나는 힙합이나 그게 아니고 얘 질문이 이제 그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돌아가지 말고 바로 직구로 바로 질문해. 제, 바로. 아는 형님 그건 돼. 형돈이는 힙합을 뭐라고 생각해? 아, 이거는 야, 이건 야, 이거 힘든데. 야, 이거 합격 불합격 있다. 경훈이가 옛날에 술 먹고 문희준 형한테 형, 락이 뭐라고 생각해요? 했더니야. 락이 되다 잘 대답해 줘. 얘 맨정신에 첫 얘기하는 거야. 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맨정신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예, 네. 우리는 그리고 한 번도 힙합 가수라고 홍보한 적이 없어. 그래, 우리는 대중 가수라고 했지. 우리가 사실 그 힙합 비트에다가 이제 랩을 하는데 아니아니가 대박 났을 때 정말 많은 힙합 행사들이 연락이 왔었어. 근데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게 힙합이 아닌데 여기에 출연을 한다면 다른 힙합 가수들 무대를 우리가 뺏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피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거절한 거. 아니 그 곡은 힙합이잖아. 아니아니는 아니아니도 그냥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럼 형돈이가 추구하는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의 그 정체는 뭐야? 야, 이건 나도 물어보고 싶다. 네가 원하는 건 뭐니? 야, 뮤지션 이게... 특집이네, 뮤지션. 아, 한 번으로 가네. 아, 똑똑하잖아. 얘 이런 거 좋아해. 엄청 똑똑하잖아. 음악이라는 게 와, 선생님 같아. 음악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가 뭘까? 반대로 우리한테 질문한 거야? 너네도 가수 있잖아. 뭐 귀로 듣고 악보를 보고 이런 거 아니야? 즐거운 락이니까 즐거움이 담겨져 있는 거지. 듣고 즐거워한다 뭐 그 정도 되겠지. 아, 그런 뜻이야 음악이? 무슨 뜻인데? 네가 궁금해서 그런 거. 난 몰라서 물어본 거야. 몰라서 물어본 거야? 자기 음악을 한 번으로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약간 니네들보단 좀 위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야, 데프콘 그러면 하나만 묻자. 힙합 공연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기 때문에 그 공연을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저만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전화를 해본 적은 없어? 데프콘 솔로로? 예, 혼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바꿔서? 형동이와 대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혼자 다음에 연락 주시라고 이렇게 여지를 좀 했지. 그때 그럼 데프콘 씨는 어떠세요? 저야 콜이죠. 그렇게 해서 갔다 왔어? 아, 또 따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왔어. 아니 그럼 노래 누구 노래? 그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 아이, 내 노래는 안 하고. 래퍼들의 헤어지는 방송. 한 번은 했지,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 혼자. 왕빵빵 했어? 왕빵빵 했어. 너 왜 안 했다 꽝을 쳐? 야, 너 왕빵 앞에서 물어봤는데. 형이 뭐라니까. 힙합 행사가 아니라 워터파크 행사에서 애들이 왕빵빵 해주세요. 형돈이가 없는데. 해주세요 해가지고 했어. 근데 우리 팀은 좀 약간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실속이 막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막 행사할 때 무진장 몰아서 하잖아. 근데 얘도 방송하고 나도 방송하고 그러니까. 스케줄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곡이 많지 않아. 1년에 내는 곡들이. 대준이 별명은 처음 들어봤네. 돌적꼭지인데? 어? 돌적꼭지는 뭐야? 아, 이게 이제 돌이야? 원래는 이제 원래 대준이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야, 너 이름 바꿔야겠다. 왜? 이 이름 바꾸면 더 잘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꿔온 이름이 두석이었어. 근데 유수석. 내가 유시잖아.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다 유두석이 된 거야. 아, 유두석이니까. 왜냐면 난 그때 그 이름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때 유모일번지에서 장두석 선배님. 부채도사. 장두석 선배님이 아예 그냥 핵을 찍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지. 이거 되게 심각하다. 그래. 이 이름은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철회를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대준이 돌아왔어. 그렇지. 어렸을 때 다들 별명 하나씩은 있었을 거 아니야. 좀 말하기 싫은.
없어? 너는 일 안 할 거야? 아니 우리 많이 얘기했었어. 재미난 친구 고발. 야 이거 인싸 게임이야 장훈아. 아기 수치게 하고. 자 입에 물어? 어 입에 물고 시작하면 손 안 대고 입으로 해서 가운데로 형 안 삼켜도 돼. 근데 다 이기면 다 툭 올리면 돼. 얘들아 이 정도 필이 약간 리코더 스타일로 이렇게 코니 형 좋아? 누가 빨리 해야 돼. 야, 희철아, 파워물 줘. 빨리 먹어봐. 금메달. 아, 금메달. 아, 금메달. 밴드. 와, 재밌네, 이거. 이거 주면 오늘 니네가. 야, 니네 아, 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야, 나와서 뭐 하나, 뭐 안 할 거야? 그러면, 합격! 밴드 미쳐요, 이거. 와, 뭐가 있어. 어. 아, 이거 너무 어지러워. 아, 빈혈. 대중. 스타트! 근데 진짜 궁금하다. 왜 9푼이 재석이가 먹을 때야? 아, 이제 봤구나.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 거지. 아, 나 앞에 저쪽에서 안 보이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야. 얘들아. 열심히 하다 보면 저 경기에 도달할 수 있다. 3대 MC잖아. 유재석, 신동엽, 그리고 전현무. 야, 태극기 옆에. 그래서 항상 우리 힘을 내자. 분발하면 돼. 야, 4대 천하. 야, 너 진짜 니네 진짜 좋을 때 방송한다. 다 왔어. 구동이 힘내, 화이팅. 야, 진짜. 그렇게 놀려도 라디오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안 하지. 야, 그런 멘트는 목숨 걸고 하는 멘트야. 아, 진짜. 진짜 같아요. 아, 문제 내라, 얼른. 좋다. 첫 번째 문제. 내가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한번 크게 논란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어. 어? 어! 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 데프콘은 이미지랑 오한마 어딨어? 오한마라니 이 아저씨. 그런 거 아니야? 오한마라니. 코니 형은 이미지랑 다르게 논란 없는 걸로 하는데. 아니야, 딱 한 번 있었어.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있었어. 자, 정답. 뭐 자유로 귀신으로 오해받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나? 아, 나 귀신으로 오해받은 적은 없는데. 곰으로 오해받은 적은 있어. 옛날에 그 어디 평상에서 시골을 자고 있는데 누가 죽창으로 이렇게 치고. 얘도 죽창으로. 얘도 과장이. 아니, 내가 그때 검정색 후드티에다 검정색. 야, 아, 진짜로 대나무로 찔렀다니까. 야, 아무렴 검은 후드 티 입었다고 널 고문을. 야, 내가 뭐가 하셔서 얘기를 지어낸 녀석이야. 후드 찔렀다니까 진짜 짝대기로. 누가? 아니,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이? 마을 주민? 어. 주민들이 모여서? 그렇지, 뭔 줄 알고. 야, 도둑인 줄 알고 찔렀겠지. 진짜야? 음악 방송을 하다 생긴 일이야. 그래. 자, 정답 저거밖에 없지, 그럼 뭐. 음악 방송 라이브 하다가 바지가 터졌어. 바지가 터져서 본의 아니게 속옷이 노출이 됐어. 생방에? 생방에. 아, 음악 방송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르네? 뭐? 어, 뭐야? 뭐였는데? 음악 방송이야.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게. 어, 아니야. 어, 다른 건가 봐, 뭔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형 옛날에 그 택시비 안 내가지고 절도죄인가 의뢰로 들어간 분 있어. 정답 아니야? 들어간 적은 없고. 그러니까 나를 닮은 사람이. 닮은 사람이 택시를 타고. 아, 진짜? 저 데프콘이에요 하고 돈을 안 내고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내가 진행하는 아이돌 프로그램에 글을 썼어. 야, 이 썩을 놈아. 연예인이 그래야 되겠니? 어? 돈도 안 내고? 근데 그분이 또 내 SNS에다가 멘션을 보냈어. 뭐라고? 왼쪽 손등에, 손바닥에 총 터이는 거 내가 다 안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아, 올렸어? 나 없으니까. 없어. 잘 지었다. 야, 누가 잘 지었다. 지우다니. 나는 그때까지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안 물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사칭했나 보다.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전 절대 무임승차하지 않을 녀석입니다.
안아주셨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그게 아니었구나. 오토바이 침이 안 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 생방송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네? 그렇지. 막 불쾌하거나 막 안 좋았던 그런 건 아니야. 그 방송을 하고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 그날 우리가 아 우리가 하면 형돈이와 대준이네. 아, 어? 그래, 가라, 가라. 그게 좀 더 해줄게.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정답, 그 네가 듣고 싶은 말 그거를 유행해서 하는데 엄청 느끼하게 했거든 둘 다. 그 가사도 뭐 엄청 느끼하게 부르고 I love you. 어, I love you. 뭐 대깨로.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카메라 클로즈업 싹 잡는데 잉크를 한단 말이야. 선글라스도 안. 야, 논란 됐겠네, 그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시력이 떨어졌어요. 막 울어요. 울어요. 애가 TV를 보고 놀랐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거 이제 잘 정리해서 얘기해 봐. 아, 이거 맞아. 잘 정리해서 얘기해 봐. 상황은 맞구나. 잘 정리해서 정답. 얘기해 봐. 정답. 방송 부적합. 야, 방송 나갔어. 야, 방송이 나갔다고. 아, 그러니까 놀란 거야. 생방은 일단 질렀어. 그래서 아니, 형돈이 형. 그래서 뮤뱅 말고는 다 방송 정지 먹었잖아. 난리 났어. 아니, 나가지는 않았는데. 난리 났어. 근데 이 정확한 용어를 맞춰야 돼. 엔딩 요정이라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어. 맞아, 맞아. 그러면 그걸 보고 엔딩 요정? 어. 정답, 오케이. 아, 정답. 제가 부른 자체가 논란이다. 그래. 내가 엔딩 요정을 해서. 아, 그래서. 그때 뜨거웠잖아. 그때 엔딩이 엑소였는데 어. 엑소 클립하고 푸근이 형 엔딩 클립이 거의 조회수가 비슷할 정도로 아~ 그 노래를 하면서 음악 방송을 한 거야 이거. 뭐냐? 저게 이제 내 엔딩 요정 그건데 누군가가 나한테 엔딩 요정이라고 짤이 달리기 시작했고. 이북 방송 같은 이북. 어디 와서? 대북권 아니야 대북권. 음악 프로 PD님이 나랑 같이 1박 2일 했던 PD야. 아, 근데 이제 그래. 형들 야. 우리가 음악 방송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최고의 스페셜 무대를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스페셜하게 만들어. 산옥으로 했거든 산옥으로. 근데 원래 보통은 엔딩 요정은 형돈이가 하거든. 근데 노래를 딱 끝났어. 근데 그 카메라가 나를 딱 비추고 있는 거야. 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가? 하면서 이걸 이렇게 올렸지.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 마지막에 형돈이 형이랑 둘이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방송 안 할게요. 진짜로? 이것까지 다 나왔어, 음악방송. 아니, 엔딩 요거 있지. 요게 전날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었어. 대단하지? 마지막 문제. 응? 내가 평소에 형돈이를 보면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결혼한 거? 아, 같이 방송을 하거나 뭐 할 때 뭐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어. 맞아, 서프라이즈 매니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거는 야 정말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긴 야, 하는데 진짜 서프라이즈는 나한테 제작비 좀 줘야 돼. 아니, 나는 얘는 써덕이야. 아니, 나는 얘처럼 그거를 많이 보고 좋아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어제도 보다 잤어. 얘는 계속 봐요. 그거를 862회 핸드폰으로 그런 류를 좋아해. 미스테리를 좋아하고 나는 진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야, 너무 너가... 좋아해. 예전에 아이돌 프로에서 그 뭐 퀴즈 대결 있었는데 그때 외국인 분이 나오셨는데 얘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물 이러셨어. 근데 그분이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님. 아, 그래. 얘는 내가 좋아하면 최고 스타지 뭐. 아니, 난 깜짝 놀랐어. 수많은 슈퍼스타를 만나도 얘는 그냥 간단한데. 내가 형돈이랑 프로그램 몇 개 같이 했잖아. 근데 진짜로 얘 방에 들어가서 한 번도 얘가 이걸 들고 서프라이즈를 안 보고 있을 때를 본 적이 없어. 서프라이즈 진짜 재밌죠. 그리고 그 옥탑방의 문제, 외국 문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잘 맞춰. 모든 거를 맞출 수 있는 힘은 다 서프라이즈야. 얘는. 야, 니네 그거 알아? 뭐? 아직 히틀러 살아있대. 이게 음모론까지 가네. 서프라이즈에서 맨날 나오잖아. 와, 서프라이즈. 히틀러는 어디 살아있대? 이게 지구야. 달. 달. 우리가 지구가 왜 달을 뒷면을 못 보는지 알아? 왜? 지구와 달이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뒷면을 못 보는 서로 앞만 보고 도니까? 그치, 앞만 보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아 내가 패망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세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어디? 달, 뒷면. 여기에다가 기지를 만들었다고? 기지를 만든 거야. 자, 이건 내가 니네한테 가르쳤지? 그러면 1달러 지폐, 1달러 지폐.
이렇게 사람 눈이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 프리메이슨. 어, 맞아. 프리메이슨인가? 프리메이슨하고는 달라. 아, 달라. 프리메이슨은 예수의 자식이 살아있다. 그게 프리메이슨. 세계를 바꾸자. 라는 게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과 고집밥대에서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호동아, 있어. 이거 딱 두 알만 먹어. 이거 딱 두 알만 먹어. 네가 올해 안 해둔 게 제일 잘한 행동이다. 자, 들어 앉아있어. 어, 좀 이제 약 좀 약발 받아. 내가 평소에 형돈이를 보면서 정말 얘가 안 되는 점이 이 점이야. 형돈이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정답! 어느 장소에 가든지 본인이 마렵던 안 마렵던 간에 화장실이 있으면 가서 앉아. 무조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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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다 일단, 왔어, 다 왔어. 다 그거지?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그거지? 그럼 형돈이가 화장실 자주 가는데 그 원인을 맞추면 돼. 많이 음식 먹었을 때. 그래, 그 음식 뭘 먹었어? 우유! 우유 아니야? 매운 거! 아, 매운 거 아닌데! 죽! 죽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어떻죠? 아이스바가 어떻고? 아, 차가운 음식! 차가운 음식? 차가운 얼음! 정답, 정답. 아~ 아~ 얼음? 차가운 걸 되게 좋아해. 얼음, 뭐 아이스커피, 얼음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똥을 자주 싸. 그리고 와서 또 마셔. 그리고 또 싸. 푸코니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장훈이가 맞아. 맞아. 왜? 나는 왜 얘는 가 그냥 일단 화장실 가. 나는 화장실이 있으면 일단 가. 마렵든 안 마렵든. 그리고 나 이거 변기에 내 엉덩이 이렇게 한번 끼워봐. 그리고 몰라 그렇게 변기가 이 엉덩이를 딱 그립감이 딱 달라붙어. 어 이게 딱 끼웠을 때 몰라 되게 좋아 난. 나는 비데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맞아. 난 비데 덕후야. 비데 1세대거든. 비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비데 1세대. 비데를 썼어. 근데 이제 1박 2일 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데도 있잖아. 그치 그치. 거의 그렇지. 그럼 무조건 나는 물티슈를 들고 가거든. 아. 옛날에 아마 기억나는 게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나랑 같이 일하는데 밤에 이제 물티슈 좀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뒷처리를 하는데 정확히 한 시간 정도 있다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거야. 엉덩이가. 오. 그래서 봤더니 그게 물티슈가 아니라 클렌징 아. 티슈였어. 아, 그거 어떻게 돼? 뜨거워요, 그거는? 아, 그거는 경험해봐. 엄청 뜨거워, 막. 클렌징 볼케이노가 돼. 아, 달라? 달라. 어? 니가 내가 해봤길래 얘기하는 거야. 클렌징이 근데 얼굴 닦을 땐 따갑거나 그렇진 않잖아. 입술이나 이런 얼굴하고 달라. 상류는 더 예민해. 진짜 예민한 곳이거든.